같은 듯 다른 M과 G. 우리 서로 달라요. 1. 미래 주축 MZ세대 너 누구니? 유난히 한국에서 더 주목받고 있는 MZ세대. 그렇다면 MZ세대는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이르는 말일까요? 먼저 MZ의 M은 밀레니얼 세대를 이르는 말로 세기 말인 1985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G는 그 이전 세대인 X세대, Y세대의 다음이란 의미로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뜻하죠. 이 둘이 합쳐진 MZ세대는 생활 형태와 소비 문화 등 기존의 세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며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고 기존의 틀을 부수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의 생활 실태나 삶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민 전체 인구는 약 1,390만 명, 그 중에 26.2%인 351만 9천 명, 경기도민 4명 중 1명이 MZ세대라는 사실. 그래서 경기연구원이 MZ세대의 실태에 대해 조금이나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고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한다는 MZ세대는 사실 가장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학생 때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시작해 취업 경쟁까지 쉴 새 없이 달려온 MZ세대들은 그만큼 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고 실제로 우울감도 높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악화 등을 겪으며 더욱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3. 비슷한 듯 다른 M과 G 사이. MZ세대는 얼핏 보면 같지만 사실 M세대와 G세대 사이에도 미묘한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하고 체득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결혼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나타납니다. M세대의 40%가 결혼을 하는 편이 낫다고 답한 반면 G세대는 안 해도 상관없다는 답변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에 대한 생각도 M세대는 자녀가 있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G세대는 없어도 상관없다는 비율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4. MZ세대는 다양성의 시대. 이렇듯 같으면서도 다른 MZ세대는 다양성이라는 단어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같은 청년 내에서도 연령별 특성이나 경험적 배경에 따라서 생활 방식,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만큼 원하는 정책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MZ세대를 위한 정책에도 다양성과 유연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결혼과 출산 지원 정책, 자신의 적성에 맞으면서도 안정성이 확보된 일자리,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정신건강 케어 서비스 등이죠. 앞으로도 나라를 이끌어갈 MZ세대가 건강하고 튼튼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